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 캐네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지금 이제 지하주차장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지금 전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휴가 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대통령 비서실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면서 각별히 챙기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당정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의 이러한 LH 사태와 관련된 지시사항, 그리고 좀 이행관계, 그리고 LH 사장요,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이권 카르텔이 아니겠습니까? 이권 카르텔을 철저하게 이제 단속하겠다. 그래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의 수사와 그리고 공정위의 조사, 이거를 의뢰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LH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상당히 중대한 국면에 지금 김성태 사건이 처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은요, 이재명이가 이화영이를 달래기 위해서 부인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박찬대를 투입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뭘 하고 있느냐? 김성태를 직접 비판하고 있어요. 김성태의 비판의 핵심은 왜 김성태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깡패인데. 자, 이 대목에 대해서 김성태가 엄청 열이 나 있습니다. 참 누가 보더라도 열이 안날 수가 없죠. 어쨌든 깡패 출신은 맞는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간에 기업인, 그것도 쌍방울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김성태가 조폭이지만 머리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머리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무슨 나를 검찰에 지금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느냐? 예. 구체적인 데이터를 동원해서 반박을 하고 있고요. 나를 깡패로 얘기해 굉장히 기분 나쁘다. 이러한 입장문을 장문의 옥중 편지를 써서 중앙일보에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이제는 뭐 도와 모든 언론이 지금 이 김성태의 옥중 편지를 대거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 편지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김은경이는 야 정말 수준이 말이죠. 이게 고민 중인 수준이 참 뭐하다 이런 얘기를 한바 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법대 교수를 하는지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아니 수준이 말이죠. 아니 우선요 본인이 자기 아들을 얘기를 하다가 노인 폄하 발언을 했다. 그러면은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노여움을 사겠다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사과입니까? 노여움 정도가 아니죠. 노인을 무시하는 발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난리가 났는데, 예. 여기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어떻게 하면 이 국면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혁신위 계속하지 말라. 사퇴하고 나가라. 아니, 본인이 아니면 혁신위가 뭐 죽습니까? 아니, 그러면 대타를 이재명이가 갖다 놓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이재명하고 무슨 또, 꼼수, 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뒤에서 은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퇴하겠다는 말이 나와야죠. 지금 뭘 하는 줄 아십니까? 2일부터 8일까지 민주당 전 의원을, 이 하나하나씩 만나가지고요. 혁신 의견을 받아들이겠다. 아니, 지가 지금 내놓는 혁신안, 아니, 자기들 혁신 의원도 있고, 혁신, 그 다음에, 이 위원장도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민당 의원들이 그 머리에서 나와봐야 뻔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서 다양한 형태로 혁신안을 충분히 모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적으로, 시기적으로 지금이 혁신안을 들어보겠다고 가가호호 방방, 이 의원들 방방을 드나들면서, 그야말로 자기가 친필로 써가지고 그걸 주고서 지금 받고 있어요. 이게 지금 민주당의 혁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혁신 무용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요. 일대 선전 보고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선전 보고 싸움질 하는 데는 누가 선수냐? 장경태하고 정청래를 빼놓고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요. 지금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동관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는지 요 부분도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이 LH 사태. 이 LH 사태의 이한준 사장이요. 이 순살 아파트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철근 없는 이런 지하주차장, 예, 이 건설과 관련해서
오늘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지금 이 기자회견 이 사과 성명을 발표하는 내용인데요. 자, 이거 이게 누굽니까? 김은경이가 배워야 돼요.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지하주차장 이제 보강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한준 사장이 지금 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우선요, LH 안에다가 반카르텔 본부를 설치해서 부정이 근절될 때까지 이 철저하게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 본부를 설치하고 부실 시공 설계 감리 업체를 한번 적발되면 완전히 퇴출시켜버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러한 아주 이 칼날 같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번 LH 발주 공공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 이 사태와 관련해서는요, 설계, 시공, 감리 관련 업체, 그리고 관련자를 전부 다 수사 의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긴급 LH 책임 관계자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래서 우선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번에 건설 안전을 제대로 확립 못하고 설계, 감리, 이런 LH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는 미래는 없다. 이러한 각오로 이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 이 후속 차원에서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 본부를 이 결성을 해서요. 앞으로 전관 예우, 그다음에 이권 개입, 담합, 부정 부패 행위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감리용역 전담부서를 개편해서 감리사 현장 관리 조직을 의무화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전관업체 간의 이 담합 의혹과 관련해서는 의심이 되는 사례는 전부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15개 단지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보강공사를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요. LH 아파트에서 무량판 구조가 주거동이 아닌 주차장에서만 적용이 됐는데 LH가 보강공사를 실시한 뒤에 입주민이 지정한 업체 의뢰에서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입주민이 안심할 때까지 무한 책임을 지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뭐 소일거 외양간 고치는 얘기는 하지만 이 LH 측에서 재빠르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김은혜 홍보수석이 직접 언론에 밝혔습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다. 휴가 중이지만. 그래서 대통령실 본부와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긴밀하게 지금 지시사항을 하달받고 그리고 관련 대응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긴급 브리핑을 했어요. 그래서 브리핑 내용을 보면은요, 윤 대통령이 휴가 기간이지만 오늘 오전에도 이 비서실장과 관련 수석들로부터 무량판 부실 시공 문제를 유선으로 심도 깊게 논의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무량판 부실 시공과 관련된 당적 긴급 회의를 통해서라도 확실하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요, 잠시 후에 이제 이 고위 당정회의가 열리는데 이 당정회의도 윤 대통령의 각별한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럴 때는 우선 동작이 빠르게 대응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에게 이러한 문제점은 아주 솔직하게 진상을 밝혀라. 그리고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가하는데 이번 사태도요. 반드시 수사, 그리고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보완 조치, 여기에 대해서 한점의 빈틈도 없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제 이 빠르게 김성태 관련 뉴스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 김성태 이런 옥중 편지가 막 나왔고요. 이 옥중 편지는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재명의 SNS에 대한 반박, 그리고 민주당에서 퍼붓고 있는 반박 내용에 대한 이런 걸로 지금 점철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김성태의 이 옥중 편지문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요, 약간은 긴데, 이게 이제 최초 보도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길어도 제가 핵심은 꼭 여러분들께 전부 보도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걸, 이 봐주기 수사하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한 강력한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깡패니 하면서 이 파렴치 범으로 몰고 있는 점도 굉장히 강하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김성태 회장이 이런 옥중 편지를 통해서 지금 밝힌 내용, 이제 변호인들이 전부 언론에 공개를 한 건데요. 자, 이 반박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제목도요. 더 이상 정치권의 희생양, 정쟁의 도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요런 제목을 달고 나왔어요. 그래서 진실이 호도되고 본인과 회사가 정치권의 희생양이 되어가는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쓴다. 저와상방울 그룹이 부도덕한 기업인, 기업으로 매도되는 현실의 하루하루 지옥 같다.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와 그 관련자들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이완이가 사전 조율에 의해서 지침을 줬고 그 지침에 따라서 대북 송금 사건과 대북 사업을 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에요. 바로 이 대목이. 예. 그래서 대북 사업이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이재명이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절대 말이 안 된다라는 점을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 대북 사업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에 사사로운 이득보다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기업인으로서 애국심으로 결정하고 진행했다. 예. 그리고요. 봐주기 수사라고 이재명이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요 점을 강력히 반박하고 있어요. 저는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과 같은 무려 9개 항목의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최근에도 추가 기소를 당했고 검찰이 범죄 사실로 특정한 횡령형의 액수도 수백억 원에 달한다. 도대체 어느 부분을 검찰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강한 불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일부 정치인은 저를 노상강도에 비유하고 여기서 일부 정치인은 누구냐? 바로 이재명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의 페북에 올라와 있는 노상강도 비유 이 SNS 문을 이 내용을 여러분께 또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상강도에 비유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깡패라고 표현하면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파렴치 안으로 몰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사용한 단어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저급한 말이다. 저는 노상강도도 아니고 과오에 대해서 반성하고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고 현재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예. 자, 그리고요. 이재명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정치와는 거리가 먼 기업인일 뿐인데 저는 단지 과거에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할수 있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후원한 이력이 있을 뿐이다. 예. 참고적으로 이 얘기는요. 2021년도 대선 때 이재명 후보한테 이 쌍방울 관계자들이 4천만 원을 기부한 바 있어요. 요거를 언급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바란다는 이유로 제가 후원했던 정당, 즉 민주당으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저와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이 정치권의 희생양이 돼서는 절대 안 되고 하루빨리 정상화된 회사에서 임직원들이 다시 마음 놓고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상당히 진지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재명이는요, 여기 자막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재명이는 김부선도 모르고, 김문기도 모르는 이재명이가, 김성태만큼은, 김성태도 모른다겠지만은, 봐주기 수사하는 것은 알고 있다. 요거를 지금 밝히고 있는데, 이 대목을 김성태가 바로 맞받아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노상강도, 김성태를 노상강도로 보고 있어요.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 이 제목에서 왜 국법법 위반으로도 수사 안 하고, 특가법 위반으로도 수사도 안 하고, 단순하게 왜곡한 이 외환관리법 위반으로만 수사하느냐. 이게 어마어마한 봐주기다. 그래서 이 김성태는 그야말로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예. 요 대목, 노상강도. 이게 이제 이재명이가 쓴 말이잖아요. 요거를 예, 바로 예, 김성태가 강하게 지금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 정도가 되면은요. 지금 김성태를 또 마찬가지로 입을 닫게 하기 위해서 김성태를 일제히 비난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이화영에 대해서는 회유작전으로 나왔는데 성공이 안 되고 김성태는 강한 비판을 통해서 입을 좀 다물게 시키려고 하는데 둘다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이 김은경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김은경이가, 야, 이게 말이죠. 김은경이. 자막 한번 보십시오.
추미애 뒤를 이어서 보수의 어머니가 되고픈 김은경이가 지금 김은경이로 변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 면에서나 그리고 그러니까 반박의 이 컨텐츠 내용 면에서나 전략 면에서 그래도 추미애 못 따라온다. 추미애도 아니 추미애 그 선수가 지금 쪽박 찼는데 김은경이 내려와라. 내려오라는 말 이외에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할 말이 없네요. 왜? 무슨 말을 하는들 김은경이가 말귀를 알아듣겠습니까? 지금 김은경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요. 너안 되겠어. 내려와. 네가 하는 혁신위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국민적 비판, 분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악수를 두고 있다. 이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악수는요. 2일에서 8일까지요. 이 민주당 의원들 방을 한 사람 한방한방 전부 다니면서 설문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할 일이 되게 없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김은경이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자필로 편지를 써서요. 친전으로 해서 전부 의원실 한방 하나하나를 다니면서 이거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하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노인 폄하 발언을 가지고 그야말로 갈 때까지 간거 아니에요. 이제 사표만 내면 된다는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표는 내기 싫은 것 같아요. 이것도 권력이라고. 그래서 내년 봄에 어떻게서라도 뺏잖아 공천 받아서 다뤄 먹으려고 난리를 치는 것 같아요. 참 수치 이러한 창피 망신스러운 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니까 이 국면을 벗어나려고 지금 이렇게 친전 편지를 써가지고 의원실마다 다니면서 아이고 의원님 혁신안이 뭡니까? 좀 알려주세요. 이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요. 지금 이럴 때냐? 비판과 조롱이 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래서 이제 국면 전환을 노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 김은경 수준에서 국면 전환을 노릴 능력도 없고, 오히려 그러면 더 역풍만 분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혁신위가 추구자 하는 말은 명확하다. 민주당이 유능한 정당,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외교무대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각종 사고 재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 민생 경제에 손을 놓고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독단과 아집에 빠져 있다. 이 무도한 정권에서 국민들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민주당뿐이다. 예. 참 착각도 자유예요. 그죠? 예. 참 민주당 때문에 나라가 협치가 안 된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김은경. 그러니까 뭐를 혁신해야 될지 당연히 모른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당과 국민을 위해서 혁신안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그러면서 말이죠. 어떤 문제를 설문조사하냐? 이 설문에 담겨 있는 내용은요.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 그리고 공천 기준의 중요도, 국민 지지를 회복하는 방안, 그리고 혁신에 대한 생각 총 10개에서 15개 정도의 객관식 문항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공천 혁신도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는 10일 날, 지금 10일경 언론에 발표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혁신의 무용론이 커지고 있고 김은경이 역풍이 부르니까요. 오로지 나는 혁신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이 국면을 전환시키려고 하는데 어림도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는 여러분들 뭐이 정청래 장경태 아주 유명한 정청래 장경태 이번엔 도대체 또 무슨 포로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뻔한 것이죠. 예, 정청래 이제 이동관 이 후보자에 대해서요. 공산당 기관지는 우리가 언론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재 이 좌파들이 운영하는, 활용하는 이 언론 매체들, 이거는 사실상의 공산당 기관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산당 기관지 어디든지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쭉쭉 알면서 그래. 이렇게 대답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민주당이 말이죠. 이동관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가진 지금 이 작전을 다 쓰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최근에 이동관 후보자가 출근을 하면서 말이죠. 출근하면서 이 공산당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공산당이라고 했느냐? 과거에는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하는 공산당의 신문과 방송을 우리가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은 것은 사실과 진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예, 주장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영어로는
5권이라고 언급한다. 이러면서 이제 공산당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벌떼같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박광호는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을 상대로 해서 이 공산당 딱지를 붙이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정청래 같은 경우는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공산당 탄핵하냐. 공산당 언론이 어느 매체인지 분명히 밝혀라. 그리고 이 언론은 국법법으로 처리하라. 참할 일이 되게 없죠. 그리고 장경태는요. 사실상 정부를 비판하는 신문 방송이 이 공산당이라고 표현한 것인데 정부의 판단에 의하면 언론을 공산당으로 규정하고 이를 때려잡겠다는 이줄 세우기 작업의 일원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요.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민주당도 갈 때까지 다 가는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본 방송은 마치고요. 계속되는 저의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단히 고맙습니다.